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2절 다시 돌아보는 2012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한 해 시작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라는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한 해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목회자로서 신방하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다양하게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나타낸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혀 그것을 못 느끼고 지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했었을 때에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텐데 어떤 분들은 2012년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안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실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처음에 시작하다가 몇 주가 지나면은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에 한 해 우리가 서약을 하면 하나님과 서약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에 한 50%는 성취하되 50%는 실패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에 우리가 와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 학교의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서로 스티어링을 하고 올해 한 해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더 나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모순하겠다고 우리가 서약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는 열정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시한 그런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우리 자신이 그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서약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내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세무엘 잔슨이라고 18세기에 유명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마다 일기장에 자기의 하루를 기록합니다. 거기에 하나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I have corrected no external habits.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외형적인 모습을 내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더 나아가 새해 시작하면서 서약한 것 하나도 지킨 것도 없다. 그럴만해도 불구하고 나는 변화가 올 것을 나는 기대한다, 소망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소망이 있어요. 새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 새해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 계속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어디서 내가 실패했는지, 내가 왜 신앙에서도 이렇게 좌절하는지, 내가 신앙에서 왜 이렇게 넘어지는지, 우리가 돌이켜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 돌아볼 때에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변해야지. 변한다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또 새로운 것을 내가 계획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계획해 나가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거기에 실천이 따르려는다면 또한 여러분 실패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경건의 시간을 연약하게 부족하게 한다면 매일마다 다시 한번 내가 경건의 시간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도 강하게 할 것인가? 말씀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무슨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방해를 안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변해서 변한 부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계속 성공해 나갈 수 있어요. 2012년도 세운 계획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끝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우리가 실패했다면 2013년도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에서 몇 가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2013년도에는 우리가 성공하는 한 해 우리가 추진해 나가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원래는 거꾸로 문제 시작해서 그냥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우리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을 하는데 대부분의 여러분이 영적인 면에서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나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서약합니다. 근데 시작하면서는 잘 유지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진행하다가 순간적으로 이상하게 내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계속 쭉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모든 사람은 올라가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요, 열심히 하다가도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면 좌절합니다. 다시 여러분 돌아와야 베이스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또 실패는 다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하느님과 함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선선하고 그리고 최대한 나아가는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뜻도 있지만 내 뜻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추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추진하다 보니까 하느님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게 되면 For this is the will of my Father.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쭉 보게 되면 Everyone who holds the Son and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아버지의 뜻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으면서 거기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기본적인 문제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깥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믿음으로, 나의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신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음을 믿으면 여러분 신한다는 것은 삶이 따라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 진정으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미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혼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 살아왔어요. 해왔어요. 예, 기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왜? 내 이야기는 다시 안 차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을 보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두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로 보기에는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For you, 너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옛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그 성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나의 삶에서 계속 여러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가 보면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부족함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보니까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부족하다면은 아버지에게 구하라. 그러면 그분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채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이든 in every way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디에 처했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내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양이 안 차기 때문에 계속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부정적입니다. 계속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토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어요. 그 섭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처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 이것은 아닌데라고 내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쁜 환경 속에서도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우리가 시작했던 것서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내 뜻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힘들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에게 맡긴다면 아버지를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서약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고 2013년도에는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난 후에 보니까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무엇을 요구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renew 하시게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대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이언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 이 세대, 이 공간, 이 시간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타락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페이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페이필 지역에 살다 보면은 이 페이필 지역에는 군사지역이 있으니 군사지역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인들 얼마나 여러분 파병을 자주 합니까? 그쵸? 디플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 보게 되면 짧으면 3개월, 6개월, 길면 3년, 그리고 이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에 와도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항상 교회에서 교회, 그 군대에서 하다 보면 항상 이동하다 보니까 나도 여기 또 있는 기간이 3개월 동안 뿐이야. 3년 동안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헌신하면 안 되겠다. 왜? 어차피 떠날 텐데. 브라질에 있었을 때 이런 선사 직원이 많습니다. 교회를 참석하네요. 주일마다 어디 갑니까? 골프 치러 나가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 바나가가 있습니다. 산파니스타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상사 직원들 모여서 성경 공부를 제가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만나면서 무슨 제가 묻히면 했냐면 왜 교회를 안 나가는가? 근데 저 앞서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다녔대요. 어느 교회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한국에 내놓으라는 교회는 여러분 다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안수집사 장로님도 심지어 있어요. 근데 상사 직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령받았습니다. 그들이 있는 시간은 짧아요. 짧으면 1년, 길면 5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텐데 왜 교회에서 섬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골프 치러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동지역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있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역이고 하나님이 최선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뜻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세대에 맞게끔 여기에 지역에 맞게끔 공간에 맞게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역을 해도 1년 지나면 우리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떠난 사람인데 내가 어디 있든 얼마나 시간이 짧든 길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서약을 했다면 그때그때 여러분 신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걸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보류했다가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보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의 세대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여러분 어차피 지원해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갑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바꿔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Renew your mind. Renew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 새로운 것, 질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 내일이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순간,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여러분 말씀 보시고 열심히 교회 섬기세요. 교회를 볼 때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리를 보십시오. 빈자리가 많습니다. 물론 뭐 연말이 가서 여행을 가신 분도 계시지만 위에서 기도하세요. 왜 안 가시는지 위에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세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일이 없다면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천국 앞에 여러분 청년들 같은데 천국의 보좌 앞에 쓸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평가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산하겠습니까? 인생은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세대 본받지 말라고 했었을 때 컨펌이라는 것은요 이 세대에 여러분 껴맞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끄집어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꺼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대를 품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질적인 마음과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을 나의 생활을 내 신앙생활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좀 더 내가 좀 더 열심히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변하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여러분 트랜스폼이라는 것입니다. 메타모르시스를 한다는 쓰는 것이죠. 이 단어는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까지 그 노력하고 나중에 변화돼서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여러분 날개를 피면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기도생활 만약에 10분 했다 내일은 20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만약에 한 구절 한 장 두 장 세 장 읽었다 그러면 내일은 또 한 장 더 늘리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만약에 섬긴다면 내가 뭐 한 가지 했다면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재직이라면 재직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것을 했다면 저것도 해보는 것이고 저것도 해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여러분 항상 미디어클 계속 고대 상태를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을 더 체험해야 되는데 맛을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여러분 그냥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이가 있습니다. 먹을 때마다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 단 맛을 우리가 더 여러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얼굴이 정말 보기 흉측한 사람이 그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이 사람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흉측하기 때문에 공포해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결국은 나중에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가면을 썼다가 나중에는 이 가면을 통하여서 어떤 여인을,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됐고, 그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고서는 결혼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과 같이 살아가면서 뭐 1년 365일 24시간 얼굴을 맞대고 살다 보니까 여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면을 쓴 것을 그 여인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남자들, especially young men, our wives are very observant of your face. That's the reason why when we start lying, they are more sensitive to our lies. And therefore, they can catch our lies easier than we men because we're simple. 그래서 여인이 보면서 이 가면을 쓴 것을 보고서 이 여인이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그 가면을 벗겨달라. 마음에 충격이 갔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가면을 벗은다면 이 여인이 내 얼굴이 얼마나 흉식한지, 그리고 나를 떠나면 어떨 것인가. 거기에 마음이 떨렸습니다. 여인이 나를 떠난다면 어떨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면을 벗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면을 벗는 순간에 이 여인이 아내가 소리 지를 것 같지 아니면 기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인은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자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하고서 달려가서 거울을 봤더니 그 얼굴이 가면처럼 아름답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자신의 삶을 위해 변화가 입혔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업그레이드 신앙이에요. 매일 내가 매일마다 주님과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renew,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변화를 요구할 때에, 2012년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 못했습니까? 아직도 나는 옛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하기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는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래 2013년에는 더욱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선 서약을 꼭 지키는 하나가 되고 성취하는 하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절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느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뭡니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예배 찬양이 너무 길었다느니 어떤 예배 찬양이 너무나도 짧았다느니 찬양이 왜 이렇게 새로워? 찬양이 왜 이렇게 오래됐어?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나의 기도요, 나의 신앙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찬양은 내가 기도를 하니까 올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내가 감사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평가하기 시작하게 되면 벌써 평가하는 것 수준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왜? 찬양을 통해서 하면 여러분 그 임재성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고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임재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찬양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찬양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송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는 복음서만 안 하기 때문에 안 와. 저기 교회는 복음서만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평가로 온 것이지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원하는 예배였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자비하심이 몇 달일까요? 오늘 우리 예배가 형편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재물이 흠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십니다. 불을 사를 때 하나님께서 처방한 대로 불을 사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갔었을 때에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예배드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말씀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에 이랬더니 오늘 성경에 저랬더니 예외가 많았더니 예외가 없더니 왜 이렇게 말씀이 철학적으로 이렇게 딱딱해? 왜 우리가 뭐 유치원인가? 왜 이렇게 무시하는 친구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해? 이렇게 여러분 평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성장이 없고 하나님과 서약한 것이 여러분 다 깨지는 것입니다. 왜?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관원히 합니다. 우리 신 예배는 여러 실패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나왔었을 때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지. 당연히 내가 나왔는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 권한다. 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연락 받을 수 있는 예배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투성입니다. 오늘 본 것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자, 이렇게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레위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제사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제사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제사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짐승을 갖출 때에 그 짐승을 여러분 대제사장 앞에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짐승을 보고 점검해 봅니다. 점검해 보는데 거기는 여러분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다면 그건 빠꾸당합니다.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찬양 같았더니 교회가 아니라 예배 같았더니 이런 가서 얘기하게 되면 벌써 이미 여러분 흠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짐승을 가져오게 되면 그 짐승은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잡아야 됩니다. 도살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는 파라오 있었을 때 도살장 가봤고요. 브라질에 있었을 때 선교 가면서 도살장 가봤습니다. 엄청나게 비린내 나고요. 지저분하고요. 뭐 나오랍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매일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매일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도 나중에는 정신이 이상해진대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항상 술을 마신대요. 왜냐하면 사람의 피도 그렇지만 여러분 짐승의 피도 마찬가지 같은 피입니다. 냄새 맡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의 생체, 우리의 여러분 정신을 이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냄새. 근데 이것을 누가 잡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잡아서 각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죄가 더러운지 얼마나 여러분 비상하게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그 산제사가 만약에 그렇게 예배 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겹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되 왜 가인 것을 안 받아줬을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한테 얘기합니다. 너의 죄 다스리라. 하나님은 죄가 있는 것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죄 그것을 우리 전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아들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안 됐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여러분 자세를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병을 본 것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근데 여러분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짐승 바치마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구약에 보게 되면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삭을 바치라, 제물을 바치라 했었을 때에 이삭을 여러분 데려갔습니다. 이삭을 데려갔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꽁꽁꽁 묶었습니다. 왜? 도망가서 묶기 때문에. 오늘날 산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도망가기 바쁘고 우리는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교회에서 뭘 하겠다 그러면요 몇 사람은 와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쳐요. 나머지 다른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한 사람만 모든 것을 꾸준히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공동체는 여러분 같이 현실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2012년도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소유한 것을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되는데.